예, 여기는 라와이 해산물 노천 시푸드 레스토랑 거리입니다. 여기 위치는 라와이 위 카페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위 카페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위 라와이 위 카페 왼쪽으로 가면 라와이 비치 시뷰를 즐기면서 저렴하게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노천 시푸드 거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위 카페 왼쪽에 라와이 해산물 시푸드 스트리트입니다. 거리입니다. 노천 시푸드 레스토랑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뽀빠뽕 거리 250바트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 즐길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위 카페에서 커피 음료나 기타 여러 가지 디저트를 즐기면 이상적인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푸드 레스토랑들은 하나같이 이 라와이 비치의 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푸켓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요. 라와이 비치 끝, 라와이 팜비치 리조트 앞쪽에 위치합니다. 아침에 어선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이쪽 레스토랑에 갖다 주면 이쪽 레스토랑에서는 요리를 해서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라와이 비치 끝에 위치한 해산물 노천 식당 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모두 다 시뷰를 갖고 있습니다. 시뷰. 허름하게 하지만 멋진 라와이 비치 뷰를 갖고 있습니다. 좌우로 있는데요. 우측에는 이와 같이 각종 음료, 맥주, 와인, 그리고 주스, 소프트 드링크를 제공하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시뷰를 보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대부분의 해산물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하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부담 없이 해산물을 즐기기에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시뷰를 만끽하면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낚시 도구도 있고요.
네, 뽀뽀 펑커리가 있습니다. 뽀뽀 펑커리 타올 라이카? 아니. 아, 굿. 예, 지금 뽀뽀 펑커리가 250바시입니다. 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매력적인 가게입니다. 오케이 컵. 커큰 컵.